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오늘도 쉬지 못하고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자칼 오적이라 해서 쌍둥이의 좀 조력자 다섯 개의 대상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마이데일리 매체가 옛날 그리스로 쌍둥이가 출국을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이제 현지에서 대면 인터뷰라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서 기사를 냈고 고랬던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루마니아에서도 이다영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국 기자가 루마니아에서 이다영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예, 유주 정통신원이라는 분이 이제 현지에서 통신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정유주인 것 같은데 약간 서양식으로 유주정이라고 했네. 앞뒤를 성하고 이름을 바꿨네. 그래서 그때 뭐 대성통곡을 했다 해서 좀 많은 네티즌들이 이 기사를 많이 봤어요. 한국이 그리워서 대성통곡을 했던 뭐 눈물의 인터뷰 이런 식으로. 자, 그랬는데 후속 기사가 났습니다. 언제 났느냐면 9월 3일, 자, 지금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녘에 이다영이 새롭게 이적한 루마니아의 부쿠레시티의 감독이 카를로 파리스라는 감독인데요. 이 헤드라인에도 나오다시피 이 페르시 감독은 별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한국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던 한국 대표팀 감독의 추천에 이다영 영입을 결심했다 라고 밝힌 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 언급이 논란이 지금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데일리 측에서 부쿠레시티 훈련하는 그 코트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도 직접 찍고 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파리스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이다영을 영입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세자르 감독이 파리스에게 추천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 세자르 감독하고 파리스 감독이 4년 동안 감독과 코치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로코모티브 바쿠에서 감독을 2015년에 했는데 그때 세자르가 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맞춘 게 아니고 어떻게 4년이냐면은 2015년에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16, 17 시즌 프랑스에서 알시깐느, 예, 르깐네 발리볼이라고 써 있는데 알시깐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7, 18, 19에서는 이탈리아 스칸디치에서 호흡을 같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나 보죠. 왜냐면은 대표팀의 초반에 이다영이 있을 때 세자르 감독하고 라베리니 감독하고 있을 때 이다영, 이재영이 뛰었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친구인 세자르에게 이 선수 어떠냐고 물어봤다 했더니 세자르 감독이 비록 이다영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소속은 아니지만 세자르는 그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며 이다영 영입을 마음먹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뭐 했다. 9월 3일 오전 12시 2분, 오전 12시 2분이니까 0시 2분이죠. 0시 2분에 요 기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6시 8분, 예, 조금 18시간 정도 후에 배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에서 그 기사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세자르 감독이 르마니아 부쿠레시티에 추천을 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 이 마이데일리의 보도에 정면 반박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일단 세자르 감독 자체가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고 배구협회에서 세자르 감독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세자르 감독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은 협회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선수에 대해 묻는 말에 답을 했을 뿐 선수로 추천한 적은 없다는 게 확인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세자르와 대한민국 배구팀은 부쿠레시티에서 우리한테 세자르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세자르가 아, 이다영은 뭐 이러한 뭐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선수로서 능력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단순히 사실을 말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거는 아, 이다영을 반드시 선발해라, 이게 추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면은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다영을 뽑지 말지, 나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는 너에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추천의 뉘앙스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에 대해 묻는 말에 답을 했을 뿐, 이 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추천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사사를 하나 하죠. 배구협회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루마니아 부쿠레시티에서 이다영을 영입을 발표하고 확정이 난 다음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페리스 감독하고 좀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페리스 감독은 세자르한테 물어봐서
이다영 영입을 마음을 결정을 짓고 확정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배구협회 측에서는 확정된 다음에 질문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쟁점이라면 쟁점일 수는 있는데 뭐 크게 쟁점은 아니라서 일단은 국민들과 배구팬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요거라기보다는 세자르와 배구협회가 쌍둥이 측에 바로바로 손절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후속 발표로 이렇게 정면 반박 자료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가 협회와 세자르 감독은 이다영과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제스처가 되니까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갤러들의 반응들을 한번 볼게요. 여자. 자, 여러 가지 여기 세자르나 파리스나 거짓말 안 했다. 기자가 세자르가 루마니아 이적을 추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 그랬을 것이다. 기사를 살짝 약간의 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세자르는 추천 단어 때문에 열받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반박을 했을 것이다. 이번에 세자르도 크게 느꼈을 듯 개랑 엮이면 안 된다는 걸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자르가 추천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쓰면은 기사 제목이 세자르 감독이 추천했다는데 세자르 본인한테는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세자르 입장도 기사에 당연히 넣어줘야지. 이거는 정말 합리적인 주장이죠. 한쪽 말만 들어보고 이렇게 그렇게 기사를 확정인 것처럼 그렇게 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 아주 합리적인 지적을 한 갤러였습니다. 그리고 세자르도 어지간히 싫긴 했나봐. 자, 그동안 입국 날짜 세자르가 늦췄다 고라질부터 시작해서 특정 선수와 사이가 좋네만의 이간질에 선수 관련 비난한 거 전부 그동안 언론에서 세자르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는데 그 어떤 음의 이간질 모략에도 의견 한번 안 내던 사람이 이다영 비추천 선언을 바로 지체 없이 했다. 쉬는 날인데도 정말 엮이는 게 진짜 싫었나 보다 라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갤러가 있었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자르 반박 기사 지은 니은 웃기네. 입국 다디였다가 그렇죠. 아까 제가 했던 말 영입 발표 후에 연락 온 거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배구협회의 입장문의 뉘앙스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요일 쉬는 날인데도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빨리 킴국대전 2권 그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배구계에서 재밌는 소식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월드킴 소식도 나오고 해서 요 기사 위주로 요즘 작성을 하고 있는데 뭐 여유 있는 시기가 곧 오겠죠. 근데 또 이번 주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킴국대전을 동영상을 작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였습니다.